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어 아빠 촬영 중인데 미안. 미안. 화장실. 그럼 아빠 잠깐 멈출게. 그런데 소위 믿음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병에 대해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운운하며 기도나 열심히 하러 강요하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질병도 치료받지 못하고 영혼마저 망가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영상은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가족 또는 친구분들 중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어느덧 이 영상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10편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게 부담이었는데 한편 한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몇 주 전에 저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유력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서적 중에는 공황장애에 대해 다룬 유일한 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통해 공황장애가 한 번에 나았다거나 큰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경험과 극복한 경험 사이에서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도구로 해서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균형 잡힌 이야기들을 적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공황장애 약을 먹는 것이 신앙이 없는 행위가 아닌가 걱정하셨던 분들, 용환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으면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이 해결된다고 들으셨던 분들, 흔히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병들에 비해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계통의 질병은 믿음과 기도라는 말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강하게 믿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기분과 기준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 대해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공황장애 미투 마지막 시간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공황장애도 기도해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럼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제가 공황장애가 생기고 난 뒤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해보고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줄 만한 신앙서적도 찾아서 읽고 때마다 성경 속에서 용기가 될 만한 말씀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확 편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면 신앙의 낙오자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었죠. 하나님보다 병원에서 준 약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봉지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적도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가 요즘처럼 흔하게 거론되는 때가 아니어서 어디에서도 저를 위한 맞춤형 메시지는 듣기 어려웠죠. 결국 절박한 저의 그런 마음이 한 치유집회에 참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아실 만큼 유명한 강사님의 치유집회였는데요. 이미 책도 여러 권 내실 정도로 집회 때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분이었죠. 마침 저희 처가댁 근처에서 그분 집회가 있어서 저 혼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해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그분의 인도에 따라 각자가 가진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이 크니까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를 했죠. 제 안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마친 뒤 질병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갔죠. 마치 그때 나가지 않으면 제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 일이 허사가 되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강단 앞으로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진짜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통해 제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나가서 줄을 서 있는데 집회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한 명씩 다니면서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어떻게 그것이 치유되었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공황장애가 나았다고 믿는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스태프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나았다고 믿습니다 하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답답하신지 그냥 나았다고 믿는 거 말고 어떻게 나았는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황장애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병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공황발작을 불러온 뒤에 다시 진정시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그 스태프분 사이에서 소득 없는 대화가 몇 차례 오고 간 뒤에 저는 민망한 마음을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아오면서 참 막막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이 공황장애를 고쳐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 질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공황장애에 대한 기독교의 접근을 보면 심리적인 측면, 믿음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버리고 기도를 더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시는 분들에게도 믿음만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원론적으로 그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죠. 하지만 그에 대한 접근에 대해 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성경의 이야기에 부합하는가 하는 질문은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앓고 있는 공황장애나 우울증들이 귀신 들린 현상이거나 영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니까요.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엄연히 암이나 다른 질병들처럼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행동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위 믿음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병에 대해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믿음을 운운하며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말을 통해 질병도 치료받지 못하고 영혼마저 망가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암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외과에는 좀 약하시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더 확실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인가요? 당장 이 질문만 들어봐도 뭐가 잘못된 생각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루 복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받으신 직장암 수술 뒤에 수술 받으신 곳이 아물 때까지 소장을 다른 곳으로 빼두었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잘 아물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수술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 둘째 딸이 편도 아데노이드 절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 숨쉬는 것이 답답했었는데 이 수술을 통해 코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통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치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의학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가정이 매일 큐티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폐암 말기까지 가신 어르신,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온몸에 암이 퍼져 병원에서도 포기한 청년. 이분들은 이제 의료적인 돌봄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일으켜 주실 기적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누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입장에서야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고 복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기적이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데는 하룻밤 강한 바람을 통해 이루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하는 이 오류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꺾여진 우리의 다리를 펴는 것보다 고다진 우리의 목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일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을 만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놀랄만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그런 치유의 기적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서는 그런 기적이 좀 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가 자칫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났던 그 강사님의 집회에서 아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뒤에 마음에 큰 낙심이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내 병은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에 마치 신앙이 열등생이 된 것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상황극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테드 형제,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목사님, 제가 사실 공황장애가 있어요. 저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군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아침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사정을 알았으니까 테드 형제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안 고쳐주시면 어쩌죠? 그게 무슨 소린가요? 얼마 전 제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하도 답답해서요. 마침 치유집회로 유명한 손대면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랬군요. 기도하고 나서 좋아졌나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직접 공황장애를 거론하면서 갖고 있는 약들도 다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약을 먹는 거라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을 버리지 않으면 마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그분 말대로 갖고 있던 약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럼 그 뒤로 좀 나아졌나요? 아, 그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공황장애가 와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려고 교회 왔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낫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요? 테드 형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를 구하는 일은 아주 잘하셨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하지만 손대면 선교사님도 그렇고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왜 공황장애 약을 먹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치료에 대해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구하려고 해서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현대의학 역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아, 그럼 제가 공황장애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테드 형제가 약을 먹으면서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는 테드 형제라면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목사님. 제가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약을 먹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치료의 과정과 방법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기술까지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를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한정짓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작은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치료를 받는 과정도 예수님의 치유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수님의 큰 시각 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고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흔히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뒤에 며칠 뒤 다시 안구질환이 재발했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일은 너무도 완벽하고 정확한 것이기에 굳이 AS가 필요한 치유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매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셨던 모습들도 나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을 매 순간 보듬어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매 순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에 대해 단번에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와 같이 매 순간 제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찾아오셔서 저의 두려움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황장애를 갖고 난 뒤 매 순간 연약한 저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터널을 지나가는 일에 있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터널을 지나가기 전 심한 긴장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널을 무사히 지나가면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우습죠? 그게 무슨 치료고 기적이냐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 이 일은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고 안진베이가 일어서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저의 삶이 펴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한순간의 치유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 순간 제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약물을 통한 방법이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방법이든 상담을 통한 방법이든 기도를 통해서든 모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은 늘 우리를 향해 열려있고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고칠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공황장애 미투 이제 마지막 편의 영상을 나눴습니다. 그간 부족한 중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시리즈가 마친다고 해서 공황장애 관련한 콘텐츠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공황장애나 우울증, 여러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격려하는 영상들을 준비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깨알 같은 홍보. 저의 책 어느 겁쟁이 목사의 공황장애 일기 꼭 기억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현재까지 읽어보신 분들의 반응이 좋네요. 각 서점 사이트에도 좋은 리뷰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는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껏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